네, 안녕하세요. 최경환입니다. 모닝와이드 여름 특집. 오늘은요, 이곳 서울과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 두 곳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그 첫 번째 순서는요, 가수 김완선 씨가 패션 멘토로 변신한 김완선의 패션 패션입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패션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김완선 씨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궁금한 스타일에 해답을 내려줄 열정의 패션 멘토 김완선입니다. 여자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돋보이고 싶고 아름답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순수한 열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건 바로 패션이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을 땐 정말 날개를 단 듯 하루 종일 기분이 업 되는데요. 앞으로 매주 새로운 주제, 새로운 스타일로 당신의 하루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김완선의 패션, 첫 시간은 바로 여름 휴가철을 위한 스타일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휴양지의 낭만을 화려하게 수놓은 플라워 프린트룩. 시원하면서도 세련미를 잃지 않는 모던 마른룩. 한여름 태양보다 더 핫한 비비드룩. 스타일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춘 사파리 룩까지. 여름 휴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바다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피서를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 틈에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 평화롭던 피서객들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킨 아찔한 그녀.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으니. 치마 뒤로 감쪽같이 가린 조금은 두꺼운 다리. 노출의 계절을 스마트하게 즐기는 비밀, 바로 플라워 스타일인데요. 화려한 패턴이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다리나 볼록한 배를 감쪽같이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꽃무늬가 있다고 다 같은 플라워 스타일이 아니다. 꽃의 크기와 색상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나오는 배와 처지는 팔뚝이 고민이신 분 주목! 넉넉한 품의 꽃무늬 블라우스와 심플한 반바지를 매치한 이 스타일은 상체 비만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데요. 이처럼 꽃무늬가 작을수록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효과는 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죠? 예. 반면 꽃의 크기가 화려할수록 글래머러스한 연출이 가능한데요. 어허. 소녀시대의 티파니 양이 입어 화제가 된 바캉스 룩이기도 합니다. 아, 화사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역시. 다리는 가려지면서도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보이는 그 속살 때문에 그렇죠. 섹시함을 주면서도 또 너무 과하지 않게 그 팔뚝도 너무 많이 가리면 더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슬릿이 있는 이런 휴양지에서는 줄무늬가 매력적인 마린 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옷은 해군의 유니폼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여름 스타일이죠. 마린 그런데 룩이죠? 이 여성들 너도 나도 마린 룩으로 한껏 차려입은 것 같지만 너무 글쎄요 같은데요, 막 감옥을 탈출한 빠삐용들 같죠? 땡땡이 바지 위에 줄무늬 셔츠라니요. 오, 노, 노. 전 이뻐 보였는데 아니었군요. 앞서 봤던 줄무늬 셔츠 대신 흰티를 입은 모습인데요. 훨씬 시크해졌죠? 이처럼 패턴이 있는 와이드 팬츠는 그 자체로 충분히 화려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심플하게 코디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포인트를 많이 주면 안 되는군요. 또 다른 잘못된 예. 원피스 안에 구겨넣은 긴 티셔츠가 웬 말? 청량감의 매력인 마린 룩은 이렇게 시원하고 깔끔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군살 때문에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 이 무늬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무늬 속에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가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걱정을 많이 그렇거든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입잖아요. 스트라이프의 굵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얇은 두께의 줄무늬는 부피가 팽창돼 보이는 효과가 있고
너무 두꺼운 줄무늬 역시 입었을 때 그 신체 부위를 더 부각시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몸통 부분에 줄무늬가 유독 더 두꺼운 이 셔츠는